요즘 욱할지도 모르지. 선생님은 진짜 착한 편인데 얼굴이. 근데 착하게 살면 안 된대요. 한꺼번에 터져.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 욱하는 그 만원짜리를 이거를 3월에 일종의 굉장한 세리머니거든요. 그리고 애들은 도대체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미쳤어 만원을 왜 써 효과 있거든요. 애들이 시식거리고 쉬는 시간에 들어갔어. 그럴 때 시식거리고 있을 때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 뭐 있다? 깜짝 놀라요. 굉장한 충격이었거든 그날. 만원짜리 문상 그들이 그렇게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 뭐 있어? 이러면 집이라고 그러는 거야. 소년원이 아닌 거지. 만원 한 방에 싸움을 예방하고 애들이 당황스러운 거에 막 칙칙거리고 있는데 소년은 네.